마지막에 있는 2025년 연간 결산 시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트라고 할수 있습니다. 1년 동안의 데이터를 한눈에 보면서 연간 매출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트이죠. 연간 결산 시트는 월별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. 따라서 추가로 입력하실 건 없고요. 이 결과값을 보시면서 월별 매출과 지출을 관리하시면 되죠. 현재 1월과 1월 시트의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있는데요. 월별 수익률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. 예상 부가세도 지금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. 수입 계정별 카드 매출, 현금 매출 퍼센테이지들을 다 보실 수 있고, 지출 계정별 퍼센테이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. 거래처별로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했는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. 연간 결산이라고 해서 연말에만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매월 마감을 한 후에는 이 연간 결산 시트를 통해서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. 그렇게 분석하고 다음 달 매출을 계획하고 수익을 점검하는 습관을 통해서 더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부자 엑셀 가계부로 진짜 부자가 되는 시작을 함께 해보시죠.